지방은 점점 빠지는 건 좋은데 이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올라가면 훨씬 더 좋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넥스 트레이너 설치부터 간단한 기능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넥스 트레이너를 검색해주세요. 새해에는 홈튜브 다운을 받고 열기. 구글 플러스나 페이스북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엄청 편한데요. 일단은 저는 이메일로 한번 회원 가입을 해볼게요. 약관을 읽어주시고 다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구글 플러스나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회원가입이 돼요. 다 입력하신 다음에 넥스트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냥 한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나이를 잘못 입력했네요. 몸무게 제가 지금 71kg가 나가거든요. 키는 176. 그리고 다음 이렇게 되면 회원가입은 다 완료된 거예요. 여기서 finish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사용법 배우기 운동 프로그램이죠. 사용법 배우는 용도로 만든 운동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다운을 받고 있는데요. 모든 운동 프로그램들은 1회만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바로바로 최신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바로 실행이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처음 회원가입해서 사용법 배우기가 맨 처음에 나오죠. 지금 보이는 화면은 여러분이 운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은 가장 최근에 사용한 운동 프로그램이 홈화면에 뜨게 되어 있는데요. 로그인 하실 때도 한번 로그인 하시면은 바로 자동 로그인 돼서 이 홈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홈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뭘 한번 볼까요? 나의 프로그램? 지금 회원가입을 방금 해서 사용법 배우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무슨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프로그램 스토어를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카테고리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밸런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라고 써있죠. 프리라고 있는 것들은 다 무료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백이 좀 보이시죠? 이 공백들은 제가 나오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11개에서 12개 정도 하나하나 다 차례대로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도 무료로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꽤 보이시죠? 지금 바로 다운받으셔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성분이라고 있죠? 지금 제가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 기록이 없죠.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인바디라고 하죠? 체성분 검사를 하신 다음에 이 기록지, 결과표를 그냥 버리시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너가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몸무게, 그리고 골격근량, 그리고 체지방량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은 월별로 체지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구나. 근육량이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 체지방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빠지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바디는 기록지 하나를 딱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월별로 몸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추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은 되게 다이어트 하시거나 몸 만드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체성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로그아웃을 하고
이게 제 작년 체성분표인데요. 네, 보시면은 골격근량이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지방은 점점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되게 다이어트 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건은 지방은 점점 빠지는 건 좋은데 이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올라가면 훨씬 더 좋죠. 유지하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면은 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도 같이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바디는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그래프로 추이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간단하게 사용법 배우기에 대해서 한번 눌러보고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